뭐야 그냥 쓰기로 했으니까 바로 이거 있어 가슴에 있겠네 맛있겠다 진짜 진짜 이렇게 먹을 건 아닌데 옛날에 거 있지 いいね、ここね。お水入りやすいし。ご飯食べたい。あのにカプレル먹어도돼요か。いい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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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더 먹고 냉면 고기 먹고 냉면 먹는 게 맞으니까 냉면 먹어요 고기 많이 안 먹죠 고기하고 밥하고 공깃밥 하나 마라스 이렇게 먹는 거 일본 스타일이에요 고기만 계속 먹는 거 말고 그렇게 먹는 거 일본 스타일인데 내가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 같고 고기만 먹어 고기만 선생님이 오늘은 밥 먹는 거예요? 저는 냉면 먹어요 고기 먹으면 고기 먹고 냉면 먹어 아~ 그런 스타일 너무 많잖아 아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만은 좀 더 문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그 네. 여기 어떻게 갔지? 여기 있어 발이 왔다 발이 왔어 이거 반찬이 있어 여기 나오고 진짜 반찬이 있어 동남아는 꼭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가 될 수 있잖아 누가? 동남아 돼지고기를 안 먹어 누가? 아,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어, 그래도 안 돼. 두고 때문에, 그, 종교, 종교. 말레이시아도 안 돼. 응, 종교도. 이슬람교가, 아, 힘이 되는 그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안 돼. 그래도 힌두교는 반대로 소고기 안 먹잖아. 한번 공연에 대는 지는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나? 출연료
테스트 할 테스트. 아, 그 얼마 많아? 그냥 모르니까. 복도로 때 만약에 혼자 가면 진짜 50만 원 정도 혼자라도 받아야 되거든. 아, 너무 작다. 네, 조금 대체예요, 대체. 내가 그러니까 시나 그런 걸 초대한다고 하면 100만 원 빼고 5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아유, 너무 작다. 네. 밴드도 경비만 가서 밴드, 우리 멤버들은 일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밴드는 경비만이 나도 200만 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요새 사람들도 회사 하나가 제일 큰 예산이라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 또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서 200만 원, 이쪽에서 100만 원, 이쪽에서 100만 원, 이쪽에서 50만 원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멤버들도 일주일 정도 여기 있어서 이런 데서 조금 이런 거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조금 돈이 되는데 공연 하나만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비로 전부 다 나가요. 아직도 잡은 엄마는? 저는 뭐 그냥 일본에서는 큰 무대에는 10만 원이나 10만 원? 우리나라도 100만 원? 큰 무대, 네. 일본에서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그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좋아요. 미자문제나 그런 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좀 그냥 조금 힘든 것들 많죠. 네, 일본에서도 그냥 그럼 저기 비자가 네 엔터 비자가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인기 없으니까 나는 여기 런던 건 다 있어. 아유, 내가 저 우리 저기 엔터 비자 냈으니까. 아니 우리 저 매주 첫 일요일마다 오디션 보는데 거기 보는 목적이 엔터 비자 내주려고 하는 거거든. 일요일날 와요. 6개월 거의 이번 주? 언제라도 이거 일요일 날. 일요일에 공연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엔터로 소개해 준 거예요. 바라가지라는 광주 홍대라는 엔터로 소개해 주면 그분이 엔터 분자를 내줄 수가 있어. 엔터 강수를 엔터 강수를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일요일 날. 그렇죠? 같이 일하니까 일요일 없었죠. 지금 일요일 다 일요일 그만 하면 화요일날은 뭐야? 화요일날 3시 다음주 화요일날 3시 다음주 화요일은 뭐가 있어요? 3시 화요일 없어요? 화요일 없었어. 사고사 요리다 화요일 진짜 캐리 하나 틀어야 요리 되지? 나는 스케줄을 몰랐으니까 매주 일요일 날 3시에는 오디션 그 다음에 딱 3시 그 다음에 그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왜 만나냐면 우리가 방송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협의하려고 다 모이니까 그러면서 인사하면 좋지. 아,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난다께 아직 조금이나 부천 가야 돼. 부천에서 어디요? 부천. 부천.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오후 4시 정도에. 끝나고 와요 그러면? 그 후에 혼자 오면 난다. 5시 반이나 6시. 5시 반이나 6시. 사도 다 바빴어. 일요일에는. 그때까지 있을 거야. 아, 내 곳이 넘어도 있어. 응? 나는 근데 뭐, 저 요리는. 그 시간은 하루다. 요리 시키지.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